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물생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문제. 온라인에서 물고기를 구매했을 때 사진이랑 실제 배송된 물고기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온라인샵에서 물고기를 구매하실 때 대표 사진만 보고 구매하실 텐데요, 이 사진은 보통 성어급 수컷의 사진인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테트라처럼 유어기와 성어기 차이가 크지 않은 물고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열대어는 어린 시기와 성어기 사이의 외형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막상 받은 물고기의 모습에 기대와 달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수입된 물고기들은 대부분 유어기, 즉 어린 개체들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어급 물고기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성어까지 자라는데 몇 개월이면 충분하니까 굳이 비싼 성어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어가 됐는데도 사진처럼 화려한 발색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대표 사진이 산란 발색 중인 수컷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산란 발색은 물고기가 짝짓기를 준비할 때 잠깐 보여주는 아주 화려한 색깔을 의미하는데요, 이 발색은 매우 짧게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고기를 구매할 때 해당 사이트에서 성어급 수컷의 산란 발색을 대표사진을 사용했다면 그 사진이 물고기 평상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애니멀로 쇼핑몰에서는 이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사진에 수컷 성어 사진이라는 설명을 붙여두기도 하니까 물고기를 구매할 때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온라인 물고기 구매 시 사진과 실물 차이,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